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KBS 7시 뉴스 강원입니다. 네, 2년 넘게 유지돼 왔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부터 전면 해제됐습니다. 모임 인원과 영업 시간의 제한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네, 저는 지금 춘천 도심의 번화가에 나와 있습니다.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이미 거리는 북적북적한 모습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 도착한 건 오늘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벌써 10명씩 모여 단체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썼단 점만 빼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입니다. 단체 손님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미 손님들이 꽉 찬 가게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가게 주인들 입장에선 당연히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해제된 덕분입니다. 식당과 카페뿐 아니라 유흥시설, 목욕탕, 헬스장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오늘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10명까지였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사라졌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는데요. 또 영화관과 종교시설, 실내 운동경기장의 취식금지 조치는 이달 25일이나 돼야 가능해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다음 달부터는 사라질 예정입니다. 정부는 그 구체적인 시기는 우선 거리두기 해제 후 2주 동안의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시 강원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KBS 뉴스 김태희입니다.